지금 이렇게 공영방송 장악이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KBS 수신료, KBS 수신료라고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신료가 KBS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시민의 목소리 소개합니다. 저는 수신료 내고 싶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수신료를 내면 안 될까요? 이거 수신료 어떻게 내면 되는 건지 이거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KBS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994년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전기료와 우리 TV 수신료가 병합 고지가 돼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그냥 징수율 자체가 아마 93년도 한 5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받을 때는. 근데 이제 병합 고지 되면서 30년 동안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이제 그쵸?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 된 것처럼. 수신료를 분리고지하겠다. 네. 그게 7월 12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7월 12일 공표가 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분리고지를 그러니까 병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시행령을 어떻게 바꿨냐면 할 수 없다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병합할 수 없다. 없다로. 그러면 네. 이제 분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네. 근거가 생긴 거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대책을 만들려면 시스템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 여론 만들고 하는 것 외에도 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시스템 전환이라는 것들에 대한 시간도 필요한 건데 네. 그런 경과기관을 전혀 두지 않고 그냥 공표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수신료 이제 전기세랑 같이 네. 합쳐져 가지고 낼 땐 그냥 내면 됐는데 이제 분리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사실 이런 분리 징수 자체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시민들은 이 뻥끈 못하고 그냥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KBS를 계속 공영방송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계속 내고 싶다. 예, 수신료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혼란스럽고 낼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한전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 아,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럼 현장에서 엄청 혼란이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막 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네. 뭐 10월까지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네. 수신료는 아마 그냥 기존 나가던 대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이후에는 3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간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전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 예, 준비할 예, 시간이. 예, 네. 근데 그 3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뭐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시행령만 그 10월 있는데. 10월 이전에라도 네. 뭐 나는 수신료 안 낼란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몰라요? 없구나. 그런 것들이 아무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물어봐요? 정말로 뭐 수신료를 못 내겠어 하면 네. 한전이 뭐 별도 계좌를 뭐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 주택 사는 분들 정확하게 어떤 통로를 거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이걸 그리고 어떻게 발라낼 거며 또 부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네. 대한 것들이 전혀 없다?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게 그래서 답이군요. 그냥 그렇죠. 지금 혼란의 시간인가요? 혼란의 시간이 길게 했어요. 대안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이펙트도 있고 좋잖아요. 한줄 장미. 오늘 오히려 저희 아파트 나왔습니다. 1994년부터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아니 본부장님 요새 힘드세요. 별도의 계좌를 힘드세요. 네. 별도의 계좌가 있어요. 별도의 네. 계좌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네. 요는 그렇게 수신료 분리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고지서 같은 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설문조사 하던데요. 뭐 설문조사하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은 근데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2,500원 아끼려고 너무 아니 그리고 지금 저희 주거 형태 자체가 네. 대부분 이제 그 공동주택 많이 거주를 그쵸.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거 형태가 한 60% 이상 그렇게 되고 근데 이분들이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는 그렇죠. 우리 법상 공과금 대납을 관리사무소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료뿐만 아니라 뭐 네. 가스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통합고지서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주고 이걸 이제 가가호 정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TV 수신료 같은 경우 분리를 고지를 하라고 시행령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TV 수신료도 가스비나 전기료처럼 가가호호 다시 분리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수신료는 그러면 나 저 집에서 안 보는데 KBS?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실 이제 나중에 조금 저희가 그 30년 동안 통합 고지를 하면서도 네. 시민들께서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간척도 있었고 대법원까지 판례받았던 게 네. 그래서 이 수신료라는 게 TV 수신료라는 것이 특별분담금의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TV 수상기, 그러니까 텔레비전, 우리가 네. 말하는 텔레비전을 소지한 가구면 TV 수신료를 내야 된다. 아, 자동차 그건, 부가세처럼? 그렇죠. 그거는 KBS나 EBS를 내가 호불호에 따라서 시청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TV가 있으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인 재원 마련을 그렇게 특별 분담금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여서 이번은 분리 고지의 형태지 수신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이 시행령. 근데 방통위에서는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식의 예. 맞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겁해요. 아닌데.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가 법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방통위 자신 자료도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헌재 판례도 있고 수신료는 법상으로도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고지를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분리고지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거의 이유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라고. 아, 더 붙여놨네. 그러면 내가 더 땀 흘릴만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내면 안 낼 수 있으면 네가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야 되는 돈을 무슨 선택권을 돌려줘요? 나눠서 내야 낼 거냐? 그 기존대로 편리하게 그러니까, 낼 거냐? 그건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건 아, 수신료 납부 징수하면 안 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네. 지금 헷갈리는 거지 거잖아요. 수신료를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분리고지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 그럼 이게 팩트네. 이걸 썸네일로 박아야겠네. 수신료 분리고지는 2,500원을 안 내는 게 아니다. 네. 그럼요. 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KBS 앞에서 뭐 난리 그 아저씨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떼어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가 올해 7월 6일 날 참고자료라고 냈어요. 네. 저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참고자료는 처음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납부금과 면제되는 건 아닌데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알아서 떼어먹어도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대요. 그 KBS가 네. 강제 집행할지는 KBS가 자체 판단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인데 네. KBS가 이제 국세 체납에 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네.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KBS가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고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아, 가산금이 네. 계속 쌓이게 되면 KBS가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이걸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방통위가 내주겠대요?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겠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분리고지를 통해서 그 납부의 의무라는 거는 법령으로 법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분리고지라는 거는 그냥 통합해서 내던 거를 따로 이제 내라 네. 따로 내라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시민분들 국민분들께는 호도되고 있는 게 잘못 호도되고 있는 게 마치 안 내도 되는 돈처럼 맞아요. 호도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납부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네. 이번 조치 자체가. 그러면 KBS에서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거쳐지는 거. 지금 분리징수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닐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적게 사람들이 헷갈리면 적게 내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네. 시청자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 시민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공영방송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계속 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탄원 서명하고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통합 고지가 돼서 네. 뭐 일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수신료가 납부가 되는 네. 것이고요. 뭐 10월 이후에도 사실 수신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네. 주신다면 그럼 만약에 분리고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자동 이체하고 그 계좌로 연결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동안 이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규정이라든가 네. 이 수신료를 어떤 취지로 왜 걷는지에 관해서는 네. 여러 차례 사법부의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 이것이 수신료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TV는 있는데 안 봐, 이렇게는 못한다는 안 되는 거죠. 거. 이 네. 수상기가 TV라는 거군요. 그렇죠. 수상기를 네, 소지한. 네, 네. 자, 공사가 그 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신료를 걷는 것이다. 네. 예, 현재 판결문으로 나왔고요. 네. 통합고지, 징수는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되고 징수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이렇게 통합고지하는 게 정당하고 적정하다라는 네. 예, 그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와닿는데 특정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공영방송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는 것 같아요. 반 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우리가 계속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 되게 안타까운 게 2003년에 제가 방송작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토론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토론 주제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한 거였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똑같은 게 이제 나오고 이건 매번 그러니까 정권이 좀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네, 반복되는 일이었 는데요. 아쉬운 건 헌법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 그 수신료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나로 네. 그렇죠. 시행령으로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쟁점은 네.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시행령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시행령을 바꾸는 걸로 일사천리로 강행한 건 처음이죠. 아. 예. 그러면 저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권 분립의 그 의미가. 네, 의미가 되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그렇죠.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제대로 가려고 했으면 수신료를 그러면 그렇죠. 낼 사람 내고 안 낼 사람 안 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럼 그거에 맞게 부족한 재원은 뭐 정부 재원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뭔가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는 다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돈을 네. 분리징수라는 꼼수를 써서 사람들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혼란해졌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를 어떻게 걷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든 분리징수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KBS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먼저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신료가 오르냐 그러냐. 그러게 왜 정순신 아들을 건드리셔가지고 누가요? KBS가 아니 사실을 보도한 건데 그럼요 이름도 왜 하필 정순신입니까? 이순신 갑자기 잠깐 아니 근데 오늘 아니, 이 그게 방송... 새로운 보도도 아니었잖아요. 아, 이미 다 예전에 네. 보도됐던 게 그 인사검증이 잘못된 정순신, 문제가 예, 있는 거죠. 그 학폭에 관한 네.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마침 그분이 마침 그분이 공직 하마평에 오르니까 네. 다시 그 사안이 불거진 거죠. 근데 오늘 아, 좀 전에 얘기한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게 지금 아닌 상태다. 오히려 안 내면 체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금 하나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예, 그 우리 핑키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핑키 대표님. 핑키? 아, 핑키 보라님이 우리 이렇게 보라님 핑키 와인님. 예, 예. 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 탄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어요. 돋보기를 보시면 되는, 돋보기를 쓰시고 더보기란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팝업창이 있고요. 그것도 복잡하다 하시면 우리 핑키님 어디에다 전화하면 되죠? 02398-0181 398 아니고 다시 아 398은 YTN이 상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 02392-0181입니다. 맞습니다. 민언연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